자, 수능의 감잡기 먹겠 셋이다. 자, 뭐 이거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일단 이글 같은 경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저기 뭐야 이거 형광펜을 친 부분이니까 나중에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도입 핵심 내용, 뭐 핵심 내용 두 결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만약 네가 항공사 그 승무원을 본다면, 뭐할 때? 비행 안전 지침이 주어지고 있을 때, 비행 안전 지침이 주어지고 있을 때, 그걸 본다면, you will notice. 너는 알아차릴 거야. 뭐를? 그들이, 생명조끼,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 그리고 다른 설명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처럼? The pieces of art, 예술 작품과 같이, 어떤 예술 작품이니? Being auctioned, 경매되어지고 있는, 어디서?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 경매되어지고 있는 예술 작품과 같이 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거야. 자, 우리가 경매되어지고 있는 예술 작품처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들고 있는 거니? 아주 소중하게 들고 있다, 이거겠지. 그래서 이유가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생명조끼, 뭐, 산소 마스크 이런 것들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왜? 이유를 던지잖아. 왜냐하면 하면서 그것이 관심을 끌기 때문이야. 어디로? 그러한 아이템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것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때문이야. 그지? 자, 사실 저 이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선생님이 따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자, 요 앞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로 이제 범위를 좁혀. 그리고 이 지금 인트로 앞에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그러면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답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경매되는 물건처럼 가지고 있니? 왜? 관심을 끄니까. 그 아이템으로. 그리고 그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거야. 자, 그러면서 뭐에 따르면, 큰 레스토랑 주인에 따르면 그의 서버들, 그 서비스 제공하는 웨이터들은 are taught,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 하도록? 그 음식 증반을 손님에게 제시하도록. 뭐? 양손으로. 그리고 뭐야? With respect, 어떤 존경심을 갖고 음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배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 아니냐? 양손과 존경심. 바로 경매에서 경매되고 있는 예술 작품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자, leaves others, 그들에게 남깁니다. 뭘? 더 호의적인 어떤 인상을 남깁니다. 뭐에 대한 인상이니? 바로 그 서버, 그 서비스하는 사람과 레스토랑에 더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이거잖아. 호의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인상을, 아까는 뭐야? 그 들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여기서는 뭐다? 호의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요성도 전달하고, 호의적인 인상도 준다. 이 얘기겠네. 그 전달하는 사람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이었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에? 당신 들고 있는 어떤 것에든지, 뭐 하는 동안?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동안. 말 그대로 이제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그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야. 뭐? 네가 뭔가를 들고 있는 것에.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whether it is a piece of paper, 그것이 뭐 종이 한 장이든, 자, 워크북이든 또는 제품이든지 간에, 만약 네가 want to let your audience know, 허락하고 싶다면, 뭐를? 너의 청중들이 알도록. 뭐를 알아? 네가 들고 있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것을 청춘들이 알도록 허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Handle the item. 그 아이템을 다루어라. 어떻게? 바로 존중과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루라. 자, 이게 바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였지. 이렇게 다루면 어떻게 되는데? 자, 그 들고 있는 물품에 관심도 가져오고, 중요성도 전달하고, 그리고 뭐다? 또그 들고 있는 사람과 말 그대로 지금 발표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 되는 논리였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위에는 지금 이제 인트로, 도입으로 봤고, 이제 그 핵심 내용으로 봤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이야. 배경을 깐 거야.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이런 어떤 배경을 깔면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주제로 도출하는 거지. 주제로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그 똑같은 원리가
말 그대로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네가 들고 있는 것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자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존중과 어떤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뤄라 라는 글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사실 보통 이렇게 주제문을 찾는 게 너희들이 찾을 때 하나의 문장, 이 단락에서 하나의 문장이 주제문을 찾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말 그대로 A는 B다에 해당한 게임이라고 보면 돼. 주제, 제목, 뭐 요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가 A에 해당하고 B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A는 B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것들에 해당하는 예들로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이야. 자, 표시해 놨지? 뭐야? 자, 이렇게 소중하게 경매되어지고 있는 예술작품과 같이. 왜 그러는데? 관심을 끄니까. 그지? 그리고 중요함을 전달하니까. 그리고 손님들에게 양손으로, 그리고 존중, 존경심으로 음식을 제공한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호의적인 인상을 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네가 들고 있는 어떤 것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존중과 조심스러움과 함께 그것들을 다뤄라.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현관펜 친 부분들이 A는 B다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다.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뭐도 나온다? 어휘도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같은 경우는 문장 순서나 넣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왜 했으니까 이제 이유가 나오지. 이것도 좋은 단서가 되겠지?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당하는 게 바로 앞문장이잖아. 바로 우호적인 인상을 준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그지? 이것도 이제 좋은 순서나 문장 넣기에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글, 그 답은 어떻게 되냐? 제목은? 아, 이 글에 잠깐만, 제목이었지. 제목으로 적절한 거는 뭐겠어? 바로 존중과 어떤 조심스러움과 함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바로 답은 우리가 몇 번이 되지? 5번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였어 이게? 겟셋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자.